달기로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밤에 비그림이 있었다고 우리 짝꿍이 출근하면서 뚜껑도 덮어주고 다육이도 들여주고 저쪽 시래기 위에 스티로폼 박스 위에 뚜껑도 덮어주고 제가 오늘 그 심한 피로감에 새벽에 못 일어났답니다. 자, 새피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너도 나도 새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썼던 제 거 정말 흉측한 오뎅 비닐꽂이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놓는 용도예요. 이 용도가. 그래서 이게 막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면 새들이 놀라서 못 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꽂아놓는데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그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새들이 똑똑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조두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 똑똑하대요. 요 사이로 다 들어와서 먹고 간답니다. 어머, 어머 어떡해. 세상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파먹고 이렇게 간 거예요. 저거를 부리로 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로 움켜잡아가지고 상처를 내기도 한답니다. 아 정말. 어머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이렇게. 아니 참.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댓글에 외래종 새가 있다. 그 외래종 새는 아주 포악하고 애들이 무서운 게 없다. 자, 그 우리나라 토종 새처럼 이렇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그렇다고 하네요. 아, 정말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 저게 뭐야? 왜 우리 그 꼭 그 대나무 꽂은 집처럼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 다육이를 키웠는데 이걸 보는 순간 힐링은 아니고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는답니다. 이 꼬챙이. 그래서 제가 올가을에는 왠간에서는 이 꼬챙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세요. 제 봄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이게 제가 이걸 급조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봄에 만들어서 쓴 걸 두구두구 대대손손 다시 쓰려고 모아놓은 거를 바로 가을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요 꼬지가요. 오뎅꼬치예요. 제가 냉동식품 오뎅 그 탕 어묵탕을 해먹는 그 냉동식품을 사가지고 먹고 요 꼬지 이런 용도로 쓰려고 버리지 않고 놔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봄부터 보셨으면 아 새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 다육이 키우는 엄마들은 오뎅꼬치 하나도 산적꼬치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써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참 이게 뭡니까 보는 순간 힐링이 아니라 아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새들과의 전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엄청 흉측하죠. 이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 요렇게. 자 여러분들 요 뭐 바람개비를 달아보세요. 저 바람개비 제가 달아봤거든요. 근데 바람개비를 사실 달았던 거는 제가 부전나비를 쫓으려고 한번 달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부전나비는 굉장히 영악해요. 정말 똑똑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나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날개가 있는데도 걸어다닐 줄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전나비는 진짜 망이 아니면 그 정말 망사 망으로 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틈새기로도 걸어서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 스티로폼 박스 쪽도 다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스티로폼 박스 위에도 아예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그냥 이 꼬지를 꽂아뒀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그냥 한두 개만 이렇게 해놨고요. 너무 보기 흉하죠. 저기 앞쪽이 산책로라서 저기를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그 베란다하고는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계절 내내 이 베란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날에는 뭐 그냥 거리대에 얌전히 내놓기만 했다가 어떤 날에는 뭐 페트병을 주렁주렁 걸었다가 어떤 날은 저렇게 하우스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저렇게 신문지를 씌웠다가 망사를 덮었다가 정말 다양하죠. 비닐을 쳤다가 이제는 이렇게 비닐 꼬쟁이를 꽂아놓죠. 근데 어르신들이 아시더라고요. 아 저거 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아 저거 화상 입을까봐 다 쳐주는 거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 집은 불빛이 왜 저래? 이러면 저거 생장등 다육이 키우는 거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기를 지나가신답니다. 자, 여기 애뼈치 쨍 들었습니다. 지난밤에 마치 비가 올 것 같았는지 제 짝꿍이 겨울비 맞으면 안 된다고 월요 뚜껑을 다 덮어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저 온도계는 자 신났죠? 6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새들이 과연 올까요? 안 올까요? 아유 참나. 자, 오늘은 제가 지난 봄에 썼던 새쫓기 제 거 이 비닐 꼬쟁이입니다. 비닐 꼬쟁이 사용한 거 알려드렸어요. 혹시 이제 요게 그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뭐 이번에 또 봐야지 알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냉해 피해 그다음에 이 새 피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